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지난달 31일부터 국내에서 직구, 즉 직접 구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제품의 주문과 또 배달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비로소 무한 경쟁 시장이 펼쳐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최유한 평론가 연결해서 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일단 8월 31일부터 직구가 이제 가능해진 거죠? 예, 네.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그 지금 미국 아마존에서 아마존.com에서 판매되는 도서, 건강기능식품, 의류, 가정용품 등 정말 수천만 개의 상품을 주문하고 배달하는 과정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업종, 사업자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국내 이 이커머스 기업인 11번가가 지난 8월 31일부터 국내 소비자가 자사 사이트에 내에 개설되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통해서 미국 아마존의 직매입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난 25일 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 스토어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는 아마존이 미국 현지에서 실시하는 할인과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 월정액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독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은 횟수와 상관없이 구매 상품을 무료로 배송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미국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예전에 직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예, 이 그 뭐랄까 이 배송비가 너무 비싼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 배송에 걸린 기간도 일반 제품의 경우 6일에서 10일 그리고 한국인이 많이 찾는 특별 셀렉션 상품일 경우에는 4에서 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환불을 처리하는 전담 고객센터도 따로 마련되어서 예. 일단 해외 직구의 최대 장벽이었던 언어, 배송, 반품 문제가 한꺼번에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유통업계에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아마존의 국제 리테일 담당인 사미르 쿠마 부사장은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주 자신에 찬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이게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평론가님. 예, 그 일단은 이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기업이고요. 네. 1994년 7월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 매출 1위, 미국 전체 온라인 소매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제 너네 망할 거야 하고 이제 은행 쪽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 서점에서 종합 쇼핑몰로 탈바꿈해서 오늘날에 이른 겁니다. 지금 2위에서 10위의 업체 매출 다 합쳐도 아마존의 매출은 미치지 못합니다. 예.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아마존.com의 온라인 소매시장 매출이 790억 달러인데 2위 업체인 월마트의 온라인 매출액이 135억 달러로 무려 6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아마존이 어떤 회사냐 물어보시면 이걸 답하기 참 규정짓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유통기업이기도 하고 물류기업이기도 하고 전자기업이기도 하고 ICT 기업이기도 하고 콘텐츠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통기업이라는 건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서 지금 온갖 물건 다 판매하니까 기본적으로 유통기업이고 그렇네요. 이걸 또 이제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기업이기도 하고요. 아마존은 좀 태블릿 PC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듭니다. 직접. 전통적인 전자기업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어서 ICT 기업이다. 그리고 또 드라마, 영화를 제가 제작해서 배급하거든요. 아마존에서요? 아, 예, OTT, 아마존에서도 한다고 그랬죠? 온라인 아마존에서. 동영상 서비스. 예. 여기도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여기다가 어떤 기업이냐라고 얘기하면 이 정체성을 말하기가 굉장히 좀 모호한 무노발 기업이고 네. 상식을 깨는 기업이고 그게 아마존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지금 저 원고에 없는 말씀 하나 드리자면은 예.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
영상 제작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뭐 애플 뭐 플러스 TV인가 뭐 그것부터 해서 요새 OTT 서비스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상 드라마 제작하는 비율이 거의 뭐한 3배 정도 늘어나서 지금 뭐 영상 쪽은 지금 아주 그냥 뭐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OTT 관련돼서 저번에도 한번 방송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그 한국이 또이 뭐랄까 테스트베드로서 굉장한 시장이거든요. 그 너도 나도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OTT 내지 영상 관련된 사업자들 내지 관계자들이 굉장히 바쁘게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뭐 아주 그냥 뭐 스마일 하던데 네. 부럽더라고요. 아니, 그나저나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떤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그 시장은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던데요. 이게 혹시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름을 붙이기를 To be Amazoned, 그러니까 아마존 뒤에다 ED를 붙여요. 이게 해석을 아마존이 된, 아마존 당한 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그 미국에는 이제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장난가게 토이자러스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전국 서점 2위에도 보더스, 백산순 역사의 백화점 시어스, 스포츠 전문점 스포츠 오서리티, 전자유통업체 서킷시티. 이런 전통적인 그 오프라인 소매 체인들이 줄줄이 다 망했어요. 왜? 아마존 때문에. 아마존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존의 경영 철학이 고객에 대해서 집착 수준으로 치밀하고 성장과 그 사업 확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났어요. 특정 사업 분야에 아마존이 이제 진출하게 된다.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 해당 분야를 선도하던 기업들이 후발주자로 들어온 이 아마존의 그 고속성장에 밀려서 줄줄이 낙마하고 떨어지는 사례를 아마존드 해가지고 투비 아마존드 해가지고 아마존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그 아마존이 정말 무서운 회사거든요. 아, 그렇게 무섭습니까? 엄청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방금 제가 고객 집착에 가까운 영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 미국의 한 할머니가 예쁜 찻잔 세트를 샀어요. 근데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서 아이고 이거 내가 깨뜨렸는데 요거 하나만 따로 살수 없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응대하는 아마존의 상담사가 할머니 이거는 그 하나만 따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세트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하나만 깨졌는데 그러니까 이 상담사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이 아마존 이 할머 고객인 할머니의 이내 이력을 쫙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실한 고객이고 뭐 이렇게 충분히 이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고객이라 생각하니까 이 상담사 자체의 결정으로 할머니 새 걸로 하나 새로 보내드릴게요. 하나 보내드린 거예요. 새 거로. 서비스가 이거를 좋네요. 여기서 사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객 집착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고객 집착 마케팅이요? 예. 심지어는 그 여기를 통해 그러니까 아마존에다가 그 옛날에 그 MP3가 인기였을 때 핑크색 아이팟이 한 4천 대 정도 주문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품이 부족해서 반품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마존 직원들이 전 미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핑크색 아이팟 4,000대를 따로 사요. 그래서 할인된 가격에 MP3 핑크색 아이팟을 고객들한테 그대로 다시 보내줬어요. 손해 보면서. 이거 아마존이 이게 무서운 회사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이게 좀 비상이 걸린 건데. 예. 아까 그저 온라인 그 소매시장 매출이 아마존이 790억 달러라고 했나요? 이게 지금 뭐 가늠이 잘 되지가 않는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죠? 이게 그 제가 며칠 전에 아마존닷컴 주가를 보니까 3,349달러더라고요. 시가총액이 비싸네요.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1조 6억 9,600만 달러예요. 이게 그 2017년 주가가 1,159달러였을 때 시가총액이 5,500달러였거든요. 예. 이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00억 달러를 찍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5,500억 달러를 넘었던 거예요. 예. 이게 2018년에 9,000억 달러에 진입하고 나서 상승폭이 10%에 불과한 삼성전자의 차이를 3배 이상으로 벌렸고, 지난 9월 5일자로 애플에 이어서 2018년 9월 5일자로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그 뒤를 누가 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래서 그래요. 미국 기업의 거장격을 자리 잡게 됐는데, 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존만의 독특한 성공 사원칙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사례 두 가지 드렸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익보다 시장을 지배하라. 시장을 지배하니까 다른 업체들 다 쫄딱 망하죠. 두 번째, 그러니까요. 손해봐도 싸게 팔아라. 세 번째, 제품이 아닌 경험을 판다. 아마존에 대한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경험으로 이렇게 기억 남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무한 확장. 사업을 무한 확장하라. 우노발들. 예. 지금 CEO에서 물러나서 이사회 의장이 된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타가 가재를 추격하듯 시장에 접근한다. 잽싸게, 그러니까 빠르게. 예, 치타가 가장 약한 놈을 노리고 접근하듯이 예. 시장에서 약하고 느리고 그런 놈을 노려서 잡아먹는다. 예, 그래서 베이조스는 적이 많습니다. 이 제프 형님이 이게 어떤 사람이죠?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1964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프린스턴 대를 졸업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막 스카우트해가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느닷없이 1994년에 아마존을 창업합니다. 인터넷서점. 아마존 창업하고, 2000년에 리먼 브러더스가 너네 망할 거야 하고 파산 경고를 하거든요. 예. 그때 구조조정을 해서 종합 쇼핑몰로 변신합니다. 근데 이제 리먼 브러더스가 먼저 망했죠. 예. 나중에. 예. 그리고 이북 단말기 킨들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등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서 예. 정말 확장에 확장을 거듭한 세계 최정상급의 대기업으로 됐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이게 문제긴 한데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해요. 예. 언론과 이렇게 그막 교묘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한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끊임없이 싸웠고요. 나중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프 베이조스의 꿈인 우주 산업을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예. 이거 그 테슬라랑 비슷하죠. 예. 예, 블루 오리진을 설립하고 아직까지는 성과는 없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했는데 25년 동안 결혼생활 마치고 이혼했는데 그 아마존의 주식 4%를 부인에게 위자료로 줬거든요. 전 예. 부인에게. 그래서 전 부인이 세계적인 갑부반이로 올랐습니다. 4% 가져갔는데. 예. 그 제프 베이조스가 세계에서 1위니까. 아무튼 아니 물론 뭐 제프 베이조스 뭐 이분도 이분이지만은 지금 이거 뭐 아마존닷컴이 한국 시장에 우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 유통 시장이 요동을 칠것 같아요.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지난 2016년에 이번에 그 11번가랑 아마존이랑 그 같이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이 11번가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10%였어요. 예. 그때 1등이 이베이 코리아 18%에 이은 2위였거든요. 근데 당시 그 유통 산업의 점유율을 보면은 네이버가 10%, 쿠팡이 4%. 근데 이제 그 11번가는 계속 다른 데가 커지는데 사실상 제자리 걸음 내지 역선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이 유통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가 2025년에 27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몇안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할수 있죠. 예. 그래서 지난 6월에 전체 이렇게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사들이면서 1등을 합니다. 예. 정말 14.8%로 늘어요. 2위는 쿠팡 13%. 그리고 전통의 유통 경제
롯데 쇼핑이 이제 롯데온으로 대표로 이베이 코리아 출신을 영입하는데 전열을 가다듬고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으로서 국내 몇 남지 않은 블루오션인 이 이커머스 시장, 이 가만히 있으면 그 다른 업체한테 다 넘어가고, 예, 쪼그라들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아마존과의 그 협업이다라고 판단들을 합니다. 사실상 2011년도에도 하이닉스 반도체 다들 그룹 내외에서 반대했는데 최 회장이 밀어붙여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냈거든요. 그것이 과연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통과할런지 그건 좀 두고 봐야겠네요. 일단 뭐 SK도 뭐 이렇게 살아남는 길이 아마존하고 이제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존도 아주 이제 공격적으로 치고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류는 기본이고, 일단, 해외 직구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언어 문제가 해결되고, 네, 맞아요. 배송이라든지, 뭐, 이 모든 것들, 환불, 뭐,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되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치고 나올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아마존은 아마 지금 네이버나 쿠팡이 하고 있는 후불 결제 서비스,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비슷한 시스템을 한국에다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만약에 아마존이 국내에서 해외 직구를 좀 이렇게 쉽게 해준다면은 당연히 우리 소비자로서는 뭐 상당히 또 좋고 편하겠지만은, 아마존이라는 또 회사의 이 반노동 정책 때문에 미국에서도 꽤나 또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미국의 CNBC 등 주요 외신이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존의 반노동 행위가 사업은 물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요 기관들이 측정하는 ESG 점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점수를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로벌 ESG 펀드가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2조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 부분이 근로자 갈등 문제 원활히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 성장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존의,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막 공격적인 경영을 잘하는데 노동자들 그렇게 그뭐 이렇게 물건 취급을 해요. 금방 자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존의 반노동 문제가 올해 크게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막 근로자 해고하고, 물류 창구 노조 설립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티즌이라는 그, 뭐랄까, 안 좋은 회사, 이름을 올리는 그 미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예,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존이 올라가기도 했던 그 세계 최고의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악덕 고용주들의 그 반열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반대 의견도 있죠. 그 미국에서 이야기고 또 한국에서는 또 다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아마존이 늘 미국에서 1등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또 달리 또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 정리하자면은 아마존이라는 무시무시한 기업이 드디어 예전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한국에 이미 이제 이렇게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유통과는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마존 당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뭐 세상이 이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또 아마존의 이또 한국 진출이 과거 외국계 회사의 진출과는 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또 차후에 또 어떤 결과를 맺을지 유심히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